Xin chào các bạn và xin chào mọi người. Hello,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bài 16, 더위 띠와 기호,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회화에 나온 문법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장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càng ngày thời tiết càng là thật đấy. càng ngày thời tiết càng là thật đấy. 자, 여러분, 요 깡아이깡 보시면서 오, 내가 저거 아는 건데, 저 쉬운 거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이 이미 배우신 깡아이깡에 대한 이제 조금 보충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여러분이 초급에서 배우셨을 때는 주어 뒤에 깡아이깡이 나오고 형용사나 동사가 나와서 이 깡아이깡이 부사처럼 이제 서술어 앞에 쓰이는 형태를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깡아이깡이 나뉘어져서 깡아이, 주어깡, 그 다음에 형용사, 동사 되는 이러한 어순도 있다는 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뜻은 똑같습니다. 자, 뜻은 날이 갈수록 혹은 점점 더 원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띵힝 깽때 폐쇄의 깡아이깡 암담. 네, 자, 띵힝 하면은 상황, 이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세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띵힝 깽때 태저이 하면은 세계 경제 상황은,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상황을 굳이 넣지 않고 그냥 세계 경제는이라고 해석해도 되죠. 세계 경제는 깡아이깡, 날이 가면 갈수록 암담, 암담해진다. 네, 암담 이런 단어는 외우기가 참 쉬운데,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좋은 뜻의 단어는 아니지만, 이제 암담해진다. 그대로 암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Rét đậm suốt mười ngày, càng ngày nhiệt độ càng thấp. 자, 보도록 할게요. Rét 하면은요, lạnh보다 더 추운 상태를 Rét이라고 합니다. 우리 추운 게 그냥 내가 느끼기에 추운 게 있고 아주 뼈가 시리게 추운 게 있고 혹한, 네,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추위의 단계가 있죠. Rét 같은 경우는 lạnh보다 더 추운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Rét đậm, 자, đậm 하면은 짙다라는 뜻이에요. 추위가 짙어진다. 참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10일 내내 추위가 굉장히 짙었고 그 다음에 깡아이, 자, 니에 또 깡텁,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니에 또 텁에서 니에 또가 주어고 여기는 텁이 이제 서술어가 되죠. 자, 그래서 니에 또 기온, 온도라는 단어가 주어로 쓰였는데 깡아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니에또, 그 다음에 깡이 나오는 이렇게 도치된 형태. 뭔가 어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깡아이 깡이랑 다른 형태인 거 같이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깡아이 더이 띠, 깡라 더 더이. 자, 날이 가면 갈수록 날씨가 라 하면 이상하다. 네, 이런 뜻이죠. 더 정말 너희 하면은 이제 이 듣는 사람의 주의를 나한테 집중시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날이 갈수록 날씨가 정말 이상해져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근데 thời tiết thay đổi nhanh đến mức làm nhiều người ngạc nhiên. 네, 지금 우리 예시 문장이 조금 이제 길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17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장이 많이 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거는 A, 낸 mức 혹은 낸 노이, B라는 구조 형태입니다. 자, 이 낸 mức이랑 낸 노이는 똑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낸 mức 같은 경우는 뭐 정도, 낸 노이는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해서 책마다 조금 설명한 게 다른데요.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은 이거 두 개를 거의 구별하지 않고요.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 A, 낸 mức, 낸 노이, B는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냐면 아래를 보세요. 자, 일단 앞에 이 댄묵이랑 댄노이 앞에 A는 문장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데 어떻게 한다 해서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주어가 형용사한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베트남어에서 형용사가 동사 뒤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부사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문장을 보셨을 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부사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형용사를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 형용사 서술어로 들어가든 아니면 부사 자리에 들어간 형용사든 그거를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 그 강조를 어떤 식으로 하냐? 뒤에 문장으로 하고 싶을 때 낸묵이나 댄노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할 정도까지 앞에 있는 주어는 부사하게 동사한다. 자, 이거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문을 보여드리면 금방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같이 읽어볼게요. Dạo này tôi bận đến nỗi không mở mắt ra được.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A고요. 뒤에 있는 게 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then, no, B 구분인데 조금 더 내가 확실하게 이거를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즘에 나는 바쁘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바쁘다가 포인트예요. 이 뒤에 있는 이 B 전체가 이 바쁘다를 갖다가 강조해 주기 위해서 사용된 구문이 바로 이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나는 바쁜데 이 바쁜 정도가 얼마 정도냐? 뒤에 있는 문장만큼 나는 바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나는 바쁜데 뭐 할 정도까지? 콩 뭐 맞자 늑. 자, 뭐 맞? 하면은 눈을 뜨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눈을 뜨게 되면 감았다가 뜨게 되면 뭔가 이 내 눈의 면적이 넓어지죠. 그래서 뒤에 확장 나타내는 자가 같이 붙었습니다. 뭐 맞자 하면 눈을 뜨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콩 뭐 맞자 덕이니까 눈을 뜰 수 있다? 아니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까지 바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된 너이나 된 뭇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형용사. 근데 이 형용사는 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강조해주는 기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문장도 볼게요. 마이덤 나이 거 낸 묵 더이 자오 꿈 콩 대 람 득 나이.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우리 포인트가 되는 형용사는 바로 이 거가 되겠죠. 이 문제는 바이덤 하면 문제라는 뜻도 있죠. 어렵다.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낸 묵 다음에 이제 비가 나타났습니다. 자, 뒤에 볼게요. 뭐 할 정도까지? 선생님 역시 콩대람득아이. 자, 콩대야만 할 수 없다. 람 하면은 여기서 문제를 풀다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즉시 풀 수 없을 정도까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어렵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물론 어려운 거를 표현을 하지만 이 문제는 선생님도 바로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하면 더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설명이 바로 된 노이와 된 묵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위에 문장 볼게요. 런더이 터이 때 타이도인 야잉.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바로 야잉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야잉이 형용사지만 보이기에는 타이도이 뒤에 쓰였기 때문에 부사 위치에 쓰였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날씨는 변화한다. 빠르게. 자, 어느 정도로 빠르게? 람니웅응악니엔. 자, 람 하면은 뭐뭐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까지 날씨가 빨리 바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덴묵이나 덴노이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형용사에 대해서 이게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고 네, 더 정확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덴묵, 덴노이 구문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형용사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정도를 얼마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자, 형용사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형용사 뒤에 덴묵이나 덴노이가 오고 그 다음에 문장이 와서 이 문장 할 정도까지 형용사하다라는 걸 배우셨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배울 거는요. 형용사 뒤에 자, 렌, 디, 라이 이런 단어들이 붙어오면서 이 형용사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를 배우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 우리 한국어에서 형용사의 변화. 자, 여러분 예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예쁘다라는 단어의 변화를 나타내려면 예뻐진다. 날씨가 덥다. 그러면 그런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워진다. 자, 누가 못생겼어요? 근데 못생겨졌어요.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죠. 그래서 한국말에서는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이든지 아니면 상승이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이든지 해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베트남어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자나 렌이나 디나 라이를 붙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형용사의 상태나 성질의 증가나 감소 및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렌, 디, 라이를 붙이는 걸 공부해 보실게요. 자, 첫 번째로 형용사 뒤에 자나 렌을 붙이게 되면은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긍정적인 변화나 상승인데요. 우리 상승하는 건 어쨌든 올라가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좋다라는 평가가 내려지죠. 자, 그래서 형용사 뒤에 자나 렌이 붙으면 긍정적인 변화, 상승의 변화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뎁 예쁘다라는 뜻이죠. 싱 하면은 역시 예쁘다라는 뜻이죠. 자, 뭔가 뎁은 고전적인 아름다움, 김태희 언니 네, 그런 느낌이라면 싱은
약간 귀엽고 깜찍한 아름다움. 하지만 둘 다 예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depth이나 sing이나 둘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뻐진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변화죠. 자, 그럴 때는 뒤에 depth, 자, depth, len, 자나 len을 붙여주시면 돼요. 역시 sing 뒤에도 sing, 자, sing, len 이렇게 붙여주시면 예뻐진다. 그래서 이 예쁘다라는 형용사의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허에. 자, 우리 거에 하면 건강한이라는 뜻이죠. 우리 건강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의 정도가 올라갔다는 상승도 되고요. 긍정적인 것도 나타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거에자 하면은 역시 건강해지다. 거엘렌 역시 건강해지다. 긍정적인 상승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네, 매어. 자, 이거 참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수능이나 클래스 같은 경우 이제 한국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살이 찌는 거는 부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이 찌는 거는요, 이제 몸에 살이 오르고 이제 더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뚱뚱하다라는 단어, 살이 찐다라는 단어의 매어 같은 경우는 이 변화를 나타낼 때 자날렌을 붙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살 찌는 거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자, 매올렌, 살이 오르다, 통통해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젊어지다. 자, 우리 나이를 먹어가면은 우리가 실제로 젊어질 수가 있나요? 네, 자,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죠. 네, 노화는 이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너무 팩트 폭력을 했나 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가꾸고 이제 피부 관리 같은 거를 함에 따라서 젊어 보이는 게 될 수는 있죠. 베트남 사람들도 이 젊어진다라는 말을 씁니다. 네,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 보인다라는 의미로요. 자, 그런 것도 어떤 건가요? 긍정적인 변화죠. 그래서 제자라고 합니다. 젊어 보인다, 젊어진다. 자, 그다음 짱. 자, 베트남 사람들의 역시 미인의 기준 중에 하나가 피부 색깔이 있는데요. 자, 우리 각 나라마다 미인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는데 베트남에서는 피부가 하얀 것이 미인이라고 해요. 자, 그럼 피부가 하얘지면은 예뻐지는 거겠죠. 미인이 돼가는 거겠죠. 그래서 짱이라는 단어, 하얗다라는 색깔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하얘진다. 그렇게 돼서 짱자, 짱렌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얘진다, 뽀얘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이라는 단어. 자, 읽어볼게요. 콘. 콘 하면은 지혜로운 이런 뜻이에요. 이 지혜로운 게 배운 게 많고 물론 당연히 이런 것도 포함을 하지만 뭔가 사리 분별에 밝은 이런 뜻이 바로 콘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직관력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좋아지는 더 긍정적이 되는 변화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콘자, 콘렌 하면은 지혜로워지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나 렌이 붙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단어들 쫓아다니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상승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렌이 처음에는 긍정적인 변화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상승의 그런 변화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는 거, 날씨가 더워지면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이 수치가 상승하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넘렌 더워진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떠랑 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크다라는 단어인데요. 떠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큰 이런 걸 얘기하고요. 런도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다라는 걸 나타내긴 하지만 런이라는 형용사는 사람이 커가다 자라다라는 뜻도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변화를 나타내는 자나 렌이 붙었을 때 약간의 서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떠자 하게 되면은 크기가 커지다. 예를 들면 눈이 커지다. 네, 화장을 했더니 눈이 커진다. 이렇게 할 때요. 자, 또렌, 또자, 또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크기가 커졌으니까 뭔가 그 면적의 그런 상승을 나타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런렌, 네, 사람이 자,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라게 되죠. 커지게 되죠. 자, 몸도 마음도 쑥쑥 커지게 되죠. 자, 그런 거 표현할 때 런렌이 되겠습니다. 네, 자라다, 성장하다고요. 남쪽에서는 런렌이 또렌, 또자랑 같은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같이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냥. 자, 빠르다. 자, 우리 더 빨라지게 이렇게 예를 들면 말을 하는데 제가 더 빨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의 말의 속도가 올라갔죠. 상승을 나타냅니다. 자, 이럴 때 냥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오. 자, 우리 자오 하면은 부유한, 네, 부유한, 풍부한 이런 뜻인데요. 일단 돈이 많은 이제 이렇게 리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더 부유해지게 되면은 내가 가진 돈, 통장 잔고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올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 뒤에 자렌이 붙었을 때 긍정적인 변화와 상승을 나타내는 것을 공부했고요. 우리 두 번째 경우로 형용사 뒤에 디나 라이가 붙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뒤에 D가 라이가 붙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는 부정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 D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예예요. 자, 우리 누군가 뭔가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해서 피부가 많이 상했어요. 그럼 우리 그냥 장난으로 친구들끼리 야, 너 피부 훅 가버렸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물론 아주 좋은 말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버렸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D나 라이를 붙이게 되면은 특히 D를 많이 붙이게 되면은 부정적인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so 하면은 못생기다. 아름답다의 반대말 못생기다. 뭐 추남, 추녀 이게 바로 so거든요. 못생겨지다. so-di. 네, so-di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의. 자, 아까 우리 배우라는 단어 살이 찌다, 뚱뚱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베트남어에서는 긍정적인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배우의 반대말인 자, 거의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거의라는 거는 자, 말라간다라는 거는 베트남 사람들이 느끼기에 부정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거의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이 빠져서 나는 말라가를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트남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유. 자, 우리 건강하다의 반대말이 바로 유, 연약하다, 쇠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여러분, 우리 건강하다는 단어 코에 같은 경우는 이 폰트에 따라서 성조가 O에 붙기도 하고 A에 붙기도 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책에는 이렇게 붙어 있고 어떤 책에는 뒤에도 붙어 있고 네, 이건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 이유 하면 연약하다 이런 뜻인데요. 연약해지는 거 안 좋은 변화죠. 부정적인 변화니까 이유디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피부가 하얀 게 베트남의 미인의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한테 피부가 까매진다라는 것은 못생겨진다. 그 미인의 기준에서 멀어진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저는 피부가 까만 게 훨씬 더 예쁘던데. 자, 이거는 다 주관적인 거니까요. 자, 이럴 때 그래서 댄디에 댄디가 붙여서 피부가 까매지다, 뭐 검해지다, 검어게 되다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다 D를 붙이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부자인, 부유해지는 아까 렌을 붙였죠. 근데 우리 지아오의 반대말 니에오 같은 경우는 가난하다 이 경우에는 자, 이 D를 붙이는 거 가난해지다. 역시 훅 가버려서 이 좋은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뒤에 D를 붙었을 때는 그거의 부정적인 변화라는 거 같이 공부를 해보았네요. 자, 그럼 형용사 뒤에 라이를 붙이는 역시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형용사 뒤에 렌이 붙는 경우 상승이었어요. 라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뭔가 하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이제 하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볼게요. 점. 점 하면은 우리 느리다라는 뜻이었어요. 뒤에 라이를 붙이게 되면은 그 느린 것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느려진다가 되겠습니다. 점 라이. 양렌 점 라이. 이렇게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잇. 자, 우리 양이 적어지는 거 내가 100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점점 다주가 가져가서 양이 적어지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잇디 혹은 잇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진다, 감소한다,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우리 크기가 커지는 거는 아까 뭔가 늘어난다 그래서 상승의 느낌이었어요. 이 작아진다라는 거는 라이를 붙이게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녀라이, 녀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형용사 뒤에 자, 렌, 니, 라이가 붙어서 긍정적인 변화, 상승, 부정적인 변화, 그 다음에 하강 네, 이런 변화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여러분 해석하실 때는 해진다라고 하시면 되지만 이제 베트남어로 그런 것들 표현하실 때는 이 형용사에 맞게 자, 렌, 디, 라이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위에 문장 볼게요. 못, 홈, 탁, 디, 라이, 농, 렌, 렌, 밤이, 하이도 자, 못, 홈, 탁, 다른 한 날에는 자, 여기서 못은 숫자 1이 아니고요. 어느 어떤이라는 약간 그 관사처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어떤 이런 거 할 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명사 앞에 못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한 날에는요. 또 자, 농렌. 자, 더워져요. 언제까지? 32도까지 더워집니다. 뭔가 오늘 날씨와 기운인데요. 어떤 재미있는 네. 뭔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번 마무리했고요. 우리 방금 공부했던 거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꼬의 제자. 네, 좋습니다. 우리 젊어진다는 좋은 변화니까 자를 붙인다고 했죠. 해석은 젊어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싸우 못하이 잔. 싸우 못하이 잔. 남 위엔. 잉의. 앵의. 괴렌. 자, 볼게요.
싸움 못 허이잔. 자, 우리 한동안이라는 말 베트남어로 어떻게 하냐? 못 허이잔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한동안. 이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기간을 얘기를 하죠. 한동안 남비엔 병원에 입원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응응의 푹 쉰 후에 자, 그는 고엘렌 건강해졌다. 자, 건강하는 거는 상승을 나타내기도 하니까 고엘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깍라무이 녀라이드니. 네, 이거 참 재밌는 말인데요. 자, 이 코가 큰 사람들은 그게 컴플렉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주네요. 자,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 람, 뭐 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무이, 코를 녀라이, 작아지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드니, 자연스럽게. 무슨 경락 마사지 뭐 이런 것 같은 건데요. 자, 한번 재미있는 표현이었고요. 아래 문장 볼게요. 망옥 비백낭 나이깡 이우디. 아, 네, 안타깝네요. 응옥 할머니가 중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우디 새악해지시네요. 이거는 부정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뒤에 디를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형용사의 변화를 표현을 할 때 날이 갈수록 더 뭐뭐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1번에서 배운 깡나이깡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우리 깡나이깡 같은 경우는 앞에 깡을 생략해서 이게 생략이 된 거죠. 응아이깡 형태로도 쓸 수 있는 거 이미 알고 계셨죠? 네, 그것도 같이 한번 다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형용사에 대한 거, 오늘 형용사의 변화에 대한 거 열심히 다루어 보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볼게요. 자, 역시 우리 네 번째 문법도 형용사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정도가 있으면 그 정도가 100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100이 빵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완전히 그 정도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80으로 내려온 경우에는 좀 덜하다. 그 정도가 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베트남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4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당하이 머이 더 자. 네, 볼게요. 자, 더라는 단어를 형용사나 일부 동사 앞에 붙이게 되면은 이 형용사나 동사한 정도가 좀 내려왔다, 다운됐다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는 덜 뭐뭐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쓰이는 형용사나 동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예요. 자, 이런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단어들을 많이 보는데요. 자, 우리 날씨가 너무 더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날씨가 더운 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좀 덜 더우면 내가 참기 쉬울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덜 덥다. 베트남어로 너농 해주시면 됩니다. 농 하면 더운 상태고요. 너농 하면 이렇게 좀 함부로 꺾인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잉 자. 라잉 춥다. 아까 우리 Z도 있었는데요. Z도 춥다고 자도 춥다예요. 자 같은 경우 특히 얼음이 꽁꽁 얼는 것 같은 그런 추위를 표현할 때 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베트남의 얼음이 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위를 느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얼지 않아도 내가 느끼기 너무 추우면 얼음 얼는 것까지 춥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하노이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추위가 들이닥치면 그냥 라이 아니라 Z 그거보다 더 추워주면 자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너 라잉 하면 덜 춥다. 너 자 하면 역시 덜 춥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원하면 슬프다라는 뜻이죠. 너 부원하면 좀 덜 슬프다. 이 슬픔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좀 덜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맷. 자, 우리 맷 하면 피곤하다라는 뜻이죠. 너 맷 하면 좀 덜 피곤하다. 자, 우리가 막 운동장을 열 바퀴를 뛰었어요. 네, 너무 피곤해. 맷과. 자, 이러다가 조금 앉아서 한 10분 쉬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너 맷 하겠죠. 조금 덜 피곤하겠죠. 자, 그 다음 나우. 자, 아프다 이런 거 부정적인 동사죠. 어떤 통증이 왔을 때 막 아프다가 진통제 같은 거를 좀 먹어주면은 좀 아픈 게 다 사라진 않지만 좀 덜 아프죠. 이런 거 표현 어떻게 하냐? 너다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더를 붙이게 되면은 형용사나 이 동사의 정도가 좀 덜해지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당하이 머이더자 2월달이 되어야지 비로소 추위가 좀 덜해져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방금 배운 게 넣어가지고 이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밍 니자 못봉 저 너보니. 네, 이 베트남 사람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누군가 이렇게 좀 기분이 꿀꿀한 상태, 좀 슬픈 상태에 있나 봐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자, 우리 종밍, 자, 우리 니자오, 자, 우리 산책하자 못봉 한 바퀴 돌자. 자, 우리 산책하면 한 번 이렇게 갔다 오는 거니까 한 바퀴라고도 볼 수 있죠. 봉은 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 바퀴 우리 돌자. 뭐 하기 위해서? 너부원예. 자, 덜 슬프기 위해서 아니면 슬픔을 좀 덜기 위해서 이렇게 기분이 좀 나아지게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자, 여기서 쪼는요, 쪼 플러스 형용사로 취급을 해서 목적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 초급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쪼의 용법이죠. 쪼 뒤에 형용사가 오면 목적을 나타내는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쪼 더 플러스 형용사도 역시 이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쪼 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 형용사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쪼 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 동사 형태로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좀 덜 이렇게 해지게 우리 뭔가를 좀 하자. 기분이 좀 나아지게 한 바퀴 산책하러 가자 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Emma, our own vow, draw the line. 자, 너는 our own 따뜻한 옷을 입어라. 자, 여기서 vow가 왜 들어갔냐면요. 자,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은 옷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옷을 입었어요. 자, 그럼 저의 옷은 어디로 가게 돼요? 옷장에 있다가 제가 입게 되니까 제 몸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vow는요. 나의 몸으로 이렇게 사람의 신체로 뭔가가 이렇게 다가올 때 쓰는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보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바오는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괜히 찝찝하게 들어가는데 그참 사람들은 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옷을 입다라고 할 때 막 아웃 바오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자기 몸이 오겠죠. 여기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너는 따뜻한 옷을 입어라. 뭐 하기 위해서? 널라인 덜 춥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형용사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형용사의 정도, 형용사의 변화, 형용사의 정도에 따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 여러 가지 봤고요. 우리 다섯 번째 문법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우리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배워두시면 여러분이 회화에서 굉장히 잘 쓰실 수 있는 문법인데요. 해, A, 라, 혹은 T, B입니다. 자, 이거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 A, 라, 혹은 T, B가 오게 되면요, A 하기만 하면 B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일이 발생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 B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는, 많이 먹기만 하면 배탈이 난다. 그래서 많이 먹는다라는 조건이 따라오게 되면 항상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배탈이 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할 때 베트남어로 해, 에이, 라 혹은 티, 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랑 같은 표현으로 그, 에이, 라, 비라는 표현도 있다는 거 꼭 같이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에이 하기만 하면 비하다. 우리 예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 위에 문장을 같이 안 읽었네요. 위에 문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 넨 무어 동, 라, 엠, 셉, 행, 리, 넨, 비엔남.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 17과를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해, 저이, 무어, 라, 능, 비, 업, 능. 네, 자, 해, 나오면 동그라미 해주시고 라나 티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게 A가 될 것이고 그 뒤에 있는 게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A 하기만 하면 B 한다. 해자이 무어 비가 오기만 하면 능비 응업능 되네. 길은 어떻게 된다? 응업능 하면은 침수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길의 입장에서 침수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하면 길이 침수된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해 녹색 티 너무 것. 네, 이런 친구들 주변에 한 명씩 꼭 있죠. 네, 저는 제가 이런 친구는 아니었긴 했는데 자, 뭐 하기만 하면 책을 읽기만 하면은 너 걔는 무것. 자, 무것 하면 이렇게 꾸벅 꾸벅 조는 거를 우것이라고 합니다. 책만 읽으면 걔는 그냥 꾸벅꾸벅 존다. 자, 그 다음 이거 참 재밌는데요. 자, 여러분 삼국지 다 아시죠? 삼국지 하면 이제 주요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유비, 관우, 장비, 조조가 있겠죠? 이 베트남 사람들한테 조조는 굉장히 악명 높은 인물이에요. 어떤 어렵고 아니면 굉장히 무서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조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자, 볼게요. 해냥 따오, 타오, 라, 따오, 타오, 댄. 네, 이거 참 재밌네요. 자, 뭐 하기만 하면? 이 따오, 타오에 대해서 언급만 하기만 하면은 이 따오, 타오, 조조가 온다. 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거를 베트남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너무 재밌죠? 자, 그래서 해, 에이, 라, 비. 에이 하기만 하면 비 한다. 해, 에이, 티, 비도 역시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럼 위에 문장 이걸 해석해 볼게요. 자, 뭐 하기만 하면? 낸 무어도 겨울이 오기만 오면. 저는 세팽리 짐을 싸서 베트남에 옵니다. 네, 사실 이거 제 얘기예요. 네, 저는 추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은
항상 겨울만 되면 항상 짐을 꾸려가지고 따뜻한 베트남으로 간답니다. 네, 저랑 똑같은 친구가 여기 있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 해, 에이, 라, 비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문법 여섯 번째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리 앞서서 동사 뒤에 루언이 오는 거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사 뒤에 루언이 올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좀 진행된 다음에 완전히 한번 이렇게 정해져서 정착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한이랑 같은 뜻이라고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나 동사 뒤에 한이 오게 되면 완전히라는 뜻이에요. 완전히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이 명사 앞에 올 때는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면 금액적인 부분, 그거를 한 번에 아예 다 얻다가 이렇게 한 번에 쏟아붓는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위에 문장 읽어볼게요. 히나이티 각한.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 한이 지금 명사 앞에 쓰인 건지 아니면 형용사 동사 뒤에 쓰여있는지 먼저 구별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홈나이 또이번과 낸 괜한 꼭헨 외반 또이. 자, 오늘 또이번과 나는 너무 바빴다. 그래서 괜한. 자, 여기 보시면 동사 뒤에 지금 한이 붙어 있죠. 자, 이럴 때는 한의 첫 번째 용법 완전히 다 깡그리 뭐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백이면 백이 바로 한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렸다. 자, 뭐를 꼭헨 외반 또이. 내 친구랑 약속을 조금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렸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앵의 쟁한 못한 릉 내람 드 티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한이라는 단어가 물론 쟁이라는 동사 뒤에 붙어 있긴 하지만 뒤에 보시면 못한 릉이라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나오고요. 이 금액적인 부분이 뭔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의 느낌일 때 아니면은 굉장히 큰 액수일 때 이럴 때 이거를 쏟아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쟁 하면은 어디를 위해서 할애하다, 무엇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뭐를? 뭐 당롱 한 달 월급. 어떻게 한 달 월급은 우리 물론 돈 많으신 분들에게는 얼마가 아닐 수가 있으나 이제 보통 일반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고 내가 가진 전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월급을 아예 자 쏟아부었대요. 뭐하기 위해서? 람드티엔. 람드티엔 하면은 불우이웃을 돕는다 혹은 자선활동을 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럼 오늘 문장에 쓰인 거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자, 히나이티 카칸. 요즘에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뜻으로 쓰였나요? 왜냐면 카이라는 형용사 뒤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데 어떻게 다르냐?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100% 다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법들을 여섯 가지 총 공부를 해보았는데 자, 여섯가지 공부했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거 한 번씩 정리해볼까요? 네, 형용사가 굉장히 뭔가 많이 나왔던 느낌인데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깡아이 깡에 대해서 배웠어요. 물론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 깡아이가 주어 앞으로도 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해석은 똑같이 한다는 거 공부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A, 넷묵, 그 다음에 혹은 넷노이 해서 B 해서 이 A라는 절에 형용사가 있고 이 형용사의 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B라는 절의 문장이 이 B 할 정도까지 형용사 한다라고 해서 이 형용사를 강조해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문형을 배워봤었죠. 자, 세 번째는요. 형용사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증가, 감소, 긍정적인 변화, 부정적인 변화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렌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변화나 혹은 상승을 나타냈고요. D 같은 경우는 주로는 부정적인 변화, 라이 같은 경우는 작아지는, 감소되고 축소되는 그런 변화를 배웠었죠. 자, 그 다음 우리 너를 갖다가 일반적인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나 동사 앞에 붙어서 그 정도가 좀 덜하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 해, 에이, 라 혹은 티, 비에서 에이 하기만 하면 비한다 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형용사나 동사 뒤에 한이 와서 완전히 아예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명사 앞에 와서 이 명사는 주로 어떤 큰 금액적인 부분이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라는 느낌이 나는 그러한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와서 그거를 다 쏟아붓다라는 뜻으로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역시 꼭 복습해 주시고 이제 다음에 회화 시간에 우리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화 시간에 만나요. Hang up light.